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S베어링이 되겠고요. CS베어링 코드번호 2970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16일 4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내용하고 재무제표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S베어링 현재 시가총액 2989억으로 나와 있고요. 베타값이 1보다 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지표 등락폭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S윈드가 지금 현재는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47.36% 김승현 대표이사님께서 2.1% 해가지고 49.56%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비교했을 때 거의 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에 상장된 주식의 반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동사는 이제 플랜 발전용 부품, 플랜트용 설비, 선박 및 중장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풍력 발전기에 있는 시스템 중요한 중 하나, 이제 베어링 주력 제품을 생산을 하고 설립 당시부터 풍력 발전기용 선해 베어링 제조를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요. 모든 구성 설비와 제조 공정이 이제 풍력 발전기형 선해 베어링 제조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7.5%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10.1% 정도를 증가를 했습니다. 베어링 풍력용 베어링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이제 생산 법인으로는 베트남 지역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펄을 보시면은 펄을 1을 거의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거의 주가가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죠. 원래는 거의 그렇게 급등락이 심해지 않았던 그런 차트라서 어느 정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그린 뉴딜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현재 관심이 뜨어지고 있습니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 대비해서 100%를 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보율 856%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현금은 좀 많이 쌓아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ROE 자기 자본 이익률 한 14%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는 1년에 한 14% 정도 성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있고 풍력 베어링이 거의 다죠. 풍력 베어링이 어떻게 생겼나 잠시만요. 네, 회사의 베어링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회사 개요 이렇게 있고요. 매우 이제 친환경적인 기업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에너지 중심의 풍력 발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비 안내 생산 부품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부품 베어링입니다.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해주는 부품으로 바람의 세기에 따라 날개의 경사각을 조절한다. 또 다른 베어링은 타워와 나셀을 연결 및 지지 부품으로 풍력 로터축을 항상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게 제어한다. 수명이 거의 보시면 20년 정도 돼요. 그러면 20년 정도 된다는 얘기는 즉 저희가 이제 뭐 화석연료 그리고 석유 뭐 가솔린 같은 거 2030년에 고갈이 되게 되면은 이제 풍력 발전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조금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조금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풍력 발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자동차 배기가스도 그렇고 뭐 산업 현장에 쓰이는 공장에서 쓰이는 이런 연기 미세먼지 같은 것들 보시면은 기후를 다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태풍, 홍수, 그리고
뭐 다른 뭐 식물들이나 이런 곤충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구가 조금 많이 아파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CS 베어링 오늘 뭐 매동 한번 보시면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투신이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들어와요. 우직하다. 자금력이 크다. 자금력이 굉장히 커요.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기타 법인도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할수 있지 않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추세선을 지지를 그어 보면은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거래량도 없이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냐? 전고점 매물대 부분을 거래량 없이 돌파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는 겁니다.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죠. 만약에 매집을 안 됐다고 해서 올라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두드려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캔들로 해가지고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과 거래량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 이런 반응적인 측면이 조금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단기 목표가 34,000원 정도 남겨드리고, 한번 좀 지켜보시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매도 신호는 아니시고요. 일단,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5에서 12%갈수 있는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쳐보시고요. 그 상단 링크 위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해 줍니다. AP 투자 연구소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그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하루에 10에서 15% 갈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7시 39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피면서 천천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 종목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종목 전에 꼭 보시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대응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매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손절가 이탈 시 매도 전략을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개천에서 용재 난다를 치시면은 김용재 소장님의 브이로그를 볼수 있고, 항상 10시에서 11시에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시장 흐름이나 시황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가져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택이라는 종목 오늘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바로 12.89%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AJ 네트워크스도 오늘 단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한4.96% 드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빠지면서 손절가를 이탈하고 목표가는 달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투자, AP 투자 연구소 카카오톡 친구 투자 하시면은 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혜택도 받아보시면서 주식 강의 교육 자료, 그리고 주식 시장 분석, 예측 분석 자료 제공을 해드리니까는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